네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거라. 그 텔레비전 얘기예요. 텔레비전이 없으면 이 벙어리가 된대요. TV 수상기 구하기가 어디 쉬워요? 아이고.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. 아이고. 그래서 그 나라에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월부로 판매를 한대잖아요. 신청서 받는다고 하니 우리도 가서 하나 씁시다. 에? 아이고 배고파. 밥 좀. 와! 오라버니! 마치 잘 오셨어요. 왜? 아유, 아 고모가 텔레비전 사재요. 텔레비전? 예, 오라버니 이렇게 좋은 집도 장만했겠다. 텔레비전 한 대 사가지고 저기다 턱한 놈, 얼마나 뽀대나고 좋아요. 그 잘 사는 집 같고 안 그래요? 아유, 지성이 한창 공부해야 되는데 나중에요. 아유, 텔레비전 삽시다 언니. 까짓 거 뭐 그러지 뭐. 저녁마다 뭐 영화도 공짜로 틀어준다는데. 네, 네. 응? 당신 영화 좋아하잖아. 그럼 고모가 돈 좀 보태봐요. 요즘 부업도 열심히 하던데. 아니 어디 모아놓은 돈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에? 그건 그 돈은 안 돼요. 고모. 안 돼요. 다른 데 쓸 데가 있단 말이에요. 아무튼 손 양치라니까 정말. 이 잠 많은 오피스니까 밤잠도 못 자고 한땀한땀 깨서 모은 돈을 내놓으라고. 벼룩에 쓸개를 내드셔. 봐, 나도 얼른 돈 모아서 올케스처럼 좋은 집 사서 독립하고 말 테야. 오피스 만세다! TV 광고요? 네. 내년 3월부터 TV에 상업 광고를 허용한답니다. 해동제약에서는 이미 드링크제 광고를 계획하고 있고요.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명신한 판매도 순조롭지가 않고 해서 TV 광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. 알았어요.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죠. 네. 그럼 저는 거래처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그러세요. 여기 웬일이냐?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일을 그만두겠다고? 예. 이유가 뭐야? 지는 배달일 하러 서울에 온 게 안 믿어. 근데 앞으로 몇 년은 더 배달만 해야 한다면서요. 완전 속았다 안 믿고. 다른 일자리 알아보려고요. 아, 그럼 지금 당장 약을 팔 수 있다 이 말이냐? 화모예. 물건 파는 데는 귀신이라 해. 자, 그럼 한번 팔아봐. 내가 고객이다 생각하고. 이거를 위해? 응? 뭐, 그러지.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화가 안 되고 헛배가 부를 때, 또 급체를 했거나 만성 위장 질환이 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싹 낫는 신통방통한 면약입니다. 계피나무 껍질, 박하유, 대황, 삽주 등으로 만든 환약으로 이래 먹기 좋게 지처럼 깜찍한 통에 담아드립니다.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동의보감의 호주 선생께서도 임금님께 처방했다는 바로 그 명신안을 저희 봉제약에서 새롭게 만들었으니 널리 애용하시기 바랍니다. 됐지?